오늘의 주제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19가 물속에서 감염되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에서 나오는 아주 흥미있는 연구인데요. 우리 수영장에 들어갈 때 냄새 기억나세요? 그 약간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염소라고 하는 소독약 냄새입니다. 우리가 pH, 산성도를 7.4를 중성, 가운데를 했을 때 7 아래를 산성, 8 이상을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이 물의 농도는 약 산성으로 약 7.1에서 7.3 내외가 됩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폐하가 좀 낮게, 즉 pH 농도죠. 산성도를 좀 떨어뜨려서 수영장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효과적인 소독약인데요. 염소 소독제 덕분에 이 수영장의 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여서 우리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감염되는 경우가 적죠. 이 수영장 물에서 사실 마스크를 쓰고 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무증상 코로나19 환자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코나 입에서 비말 등이 수영장에 퍼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감염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실험 결과 단 30초 만에 코로나19의 감염률이 100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성도를 점점 높였더니 즉 7.0, 6.9, 6.8로 낮췄더니 그 감염력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영장 수질 관리 기준을 보면 폐하, pH의 그 관리는 5.8에서 8.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산성도로 조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영장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되는 사례는 적을 거로 생각됩니다. 단, 아마도 이 탈의실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밀접 접촉해서 감염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더운 여름에 수영장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곡에도 가실 텐데 그러면 계곡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계곡물인 경우에는 수영장물하고 다르죠. 흐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희석되기가 쉽습니다. 희석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효하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계곡물에서 수영을 할 때 나는 저 위에서 수영해야지 아래에서 수영하면 많은 바이러스가 내려올 테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속에서의 코로나19의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국은 공기 중에 비말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단,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오염된 물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염된 물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사멸되지 않고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곡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가 있는데 계곡이나 또는 바다에서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속에서도 감염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주제를 풀어봤는데요. 코로나19는 결국은 비말로 인해서 호흡기로 되는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